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동남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문시장. 감귤 가게 앞이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지 인기 연예인들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제주의 문화와 음식, 관광지 등을 소개합니다. 아, 济州岛其实还蛮悠闲的。对，我觉得它有很漂亮的风景。嗯，然后但是又有些地方又蛮有都市的感觉。 특히 고사리 꺾기와 해녀체험 등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통 생활 모습을 담을 계획입니다. 济州传统生活上，像是海女她们都是怎么样的生活，然后在陈一民俗村的话，里面村民他们是怎么样生活的方式这样。 6호로 북적였던 성산일출봉에는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 등 20여 명이 팸투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가수 뮤직비디오가 모두 제주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thực ra là một cũng một điểm đến rất là thân thiện bởi vì là mình được ngắm cảnh và mình được xem lại những cái quá khứ như là cái còn sót lại của núi lửa. 대만뿐 아니라 싱가포르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상품도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3만 1천여 명. 오는 9월부터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